안양에 있는 지분 주택을 낙찰받았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됐습니다. 근데 해결해야 될게몇 가지 남아있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괜찮을 것 같아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계림주택을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2021년 1월 5일 날 8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6,01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뭐 윤민 컴퍼니로 돼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준민 컴퍼니고 또제 수강생분과 같이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감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31일 날 되어 있었었고요. 요 비고란 요 빨간색이 중요하죠. 지분 경매로 11분의 2만 진행됐던 물건이에요. 공유자는 좀 여러 명이었습니다. 자, 명세서 요약사항 보는 거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 해당 없고, 지상권 해당 없고, 또 주의사항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지에 공유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 대항력 없다고 했어요. 입찰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 보니까 흰 땡땡이 있네요. 1989년도에 전입이 됐고요. 공유자 미배당금 소멸 예상 말씀드렸죠? 공유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으면은 입찰하는 데 전혀 문제 없다. 낙찰받고 해당 물건으로 갔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빨간 벽돌로 된 오래된 주택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띤 건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낡았다는 건 새로워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수익은 올라간다. 이점꼭 명심해 주세요. 주변은 어때요? 똑같아요. 전부 낙후돼 있습니다. 물론 신축 빌라라든지 또 지어진 지 얼마 안된 주택들도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노후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2층 물건이고요. 방두 개, 거실, 주방, 뭐 욕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오래된 주택입니다. 자, 주변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양 종합운동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하지만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낙찰받은 주변이 종합운동장 동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태어났어요. 형촌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거든요. 재건축하기 전에 성창 연립이라고 오래된 연립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이곳에서도 또몇년 살았었어요. 자, 말씀드렸죠?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요. 미래 가치까지 생각을 해서 입찰을 했었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았었을 때 공인중개사분들도 몇분 입찰을 하셨었어요. 근데 낙찰증 받고 나오니까 아, 너무 잘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쉬워도 하시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부러움을 사면서 안양 지원을 나왔었었죠. 아직은 여기 없지만은요, 몇년 뒤에는 여기 생깁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여기요.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낙찰받기 전에는 지정될 거다라는 이야기만 있었었는데 낙찰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구역 지정이 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추진 경위 및 계획 2022년 6월 30일 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했고요. 또 2022년 8월 18일 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제 조합이 설립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좀안 좋기는 하지만은 영원히 안 좋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양 종합운동장 주변이 좋아지고 있고 역까지 생긴다고 하면은 입지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황은 건축 계획은 와우 1662세대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안양 종합운동장은 월곶 판교선입니다. 판교 일자리 많잖아요. 일자리 많은 곳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셉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노선은 GTX잖아요. GTX 외에도 월곶 판교선 또는 신안산선 이런 노선에도 관심을 꼭 가져보세요. 안양 종합운동장 근처 장점, 단점 한번 몇 가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관악산이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요. 도보로도 관악산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또 평촌 학운가와 가까워요. 안양 종합운동장이 이쪽이잖아요.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뭐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걸어서도 갈수 있기는 해요. 평촌 학운가가 직선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 전체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단점은 1호선 안양역, 4호선 범계역, 4호선 인덕원역, 도보 이용 불가. 아예 걸으려면 걷기는 하는데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은 걸립니다. 하지만 2028년도에
월곶 판교선 개통되면 교통 불편 완전히 해소되고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의 장점은 버스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버스들이 서울이든 어디든 쭉쭉 뻗어나갑니다. 또 단점은 백화점 및 이마트, 홈플러스가 도보로는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또 단점은요. 현재 오래된 빌라 시세가 땅값으로 치면 평당 4천만원 좀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2억 이상이 있어야만 이곳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게 또 단점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해당 물건 제가 조땡땡 요분의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공유자는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또 공유자가 이곳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지분만큼의 월세를 달라고 하는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공유자 중에 한 분이 행방불명이더라고요. 주소 보정을 통해서 초본을 받았는데요. 초본에 행방불명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분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공유자 한 분과 또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뭐 일본으로 뭐 밀항을 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가족분들도 이분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행방불명이 된 분이 공유자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야 이 사람 받은 걸로 쳐 법원에서 그렇게 해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난감한 일이 생긴 거죠. 행방불명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공유자와 통화를 하면서 같이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한 분의 지분은 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반 매매로 누가 매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협상하려고 했었던 카드 하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만 알 수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제가 2023년 2월 8일 날 소장 접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방불명된 분 공시송달 처분이 됐고요. 그런데 공유자분들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썼다? 저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이 땅과 이 집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자는 제 말 잘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고용한 변호사 말은 잘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를 해나간다면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립니다.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플러스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잖아요. 변호사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곧 준비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 서면이 며칠 뒤에 접수가 됐습니다. 뭐 피고들은 소장의 청구 원인 사실 중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지 않는다. 뭐 항상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변호사가 답변서를 쓴 걸 쭉 읽어봤더니 이 사건은 진행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마쳤더라도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제기는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기각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변호사 준비 서면 요약.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판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상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상속 절차 진행 없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원고의 동일한 소제기, 과거 안양지원에서 동일하게 소를 제기했으나 소취하를 하여 종결되었다가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주장. 제가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소를 취하했었어요. 변론기일 전에 소취하를 한 겁니다. 근데 또 동일한 소를 제기했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소는 얼마든지 취하할 수가 있고요. 또 다시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하 같은 사안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했잖아요. 이에 대한 제 의견을 제출을 했죠.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 중 상속 지분은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있어 그 해당 지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또 공동상속인들과 제3자인 원고의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물 분할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다. 이게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법원 판례를 또 하나 첨부를 했죠.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재판을 구성 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 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재판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만 보면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제가 다 풀어드리잖아요. 볼게요. 변호사 준비 서면에 따른 반박. 이 사건 소유 적법 여부에 대해서 상속인 중 이미 채무자의 지분은 경매로 처분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서 해당 지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소재기 가능하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돈을 못 갚아서 강제 경매가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진행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원고의 동일한 소재기에 대해서 소취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소를 취하한 것일 뿐 1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다시 소제기를 하였다고 해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당연히 저는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제가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잡혔었고 또 피고 측 변호사 분께서 자기가 답변서 제출한 대로 판사님한테 이야기하니까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게 왜 안 돼요? 하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소유 적법 여부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채무자의 상속 지분은 강제 경매로 인한 처분이 되었고 해당 공유 지분은 상속 분할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제가 이겼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각 공유 지분 비율로 분배하고 또한 각 공유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급하라. 그래서 결론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기고 피고는 분양이득금이 인정되므로 판결한다. 해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8일날. 아쉽습니다. 행방불명된 분만 안 계셨더라도 전체를 다 인수를 해서 일반 매매로 팔거나 아니면 입주권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아파트를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이 한 분이 지금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로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장 베스트는 공유자분들이 우리 지분을 인수해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행방불명된 그 가족은 실종 처리를 하면 돼요. 근데 실종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1년인가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 지나면 이 사람은 실종자 처리가 돼서 이 사람의 지분은 공유자분들께서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입주권 받으면 가장 베스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판결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유자분들이 제 지분을 인수할 마음이 없다? 그럼 저는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제가 다시 낙찰받든 아니면 구역 지정도 되고 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낙찰을 받으면 그에 따른 제 지분만큼의 배당을 또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6천만 원의 낙찰 받았고 저는 한 9천 정도면은 공유자분들에게 매도할 마음이 있는데 현재도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협의가 완료되면은 또 영상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호사를 상대로 제가 이겼습니다. 너무 기뻐요. 짜릿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